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봉독은 24에서 4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14장.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은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엜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장은요,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목할 것은 이 요나단을 통해 드러나는 사울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보고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한 소년과 함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고 말합니다. 아직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동태를 확인하고 또 기습 공격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사울은 2절에 보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 석류나무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은 지나가다가 잠시 머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600명의 가량의 군사를 데리고 오랫동안 이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이제 블레셋을 기습하려고 전쟁하려고 가고, 그리고 진짜 왕인 사울은 그저 한 곳에만 머문 모습, 왕으로서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는 요나단과 소년 한 명 이렇게 같이 블레셋에 간 거예요. 가서 한번 동태를 살펴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표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표징이 9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만약 블레셋 사람이 자신들에게로 내려오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블레셋 사람이 우리들에게 올라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도요, 요나단의 이 믿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쟁을 할 때는 높은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높은 데를 선점하려고 우위를 다투기도 하죠.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이 내려오면 전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요나단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이 유리하죠. 그런데 반대로 올라오라고 할 때 전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요나단은 현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을 구한 것이 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이제 이 둘이 블레셋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은 실제로 싸웠는데 2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20명입니다. 근데 20명을 죽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상하죠. 블레셋 20명만 죽였는데 이 온 군대가 떨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만 떨렸다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떨림은 어떤 공포와 걱정과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요나단과 한 소년이 그저 전쟁이 아닌 20명만 죽인 건데 그걸 보더니만 이 블레셋 온 군대가 떨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블레셋은요, 요나단과 이 소년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이들과 함께한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사방이 막혀있는 동굴 같은 곳이 우리의 그런 인생길이 갑자기 빛이 보이는 터널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사방이 막혀있는 동굴 같은 인생길이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나아갈 길과 걸어갈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마치 요나단과 이 젊은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갔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 믿음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과 참 동일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정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거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이 현실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라는 물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복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요. 자, 이제 우리가 볼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지금부터 사울 행동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은 13장에서 사무엘에게 정말 호되게 꾸짖음을 받죠. 왕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듣습니다. 이제 사울은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사울이 아니에요.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달라진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는 소식을 듣고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의미는 마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다가 전쟁에 패배했던 사건이 있죠. 또 한 번 사울이 이것을 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사울에게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이죠. 그런 것이 이 사울의 모습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블레셋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어떤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멈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것을 멈추라 라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전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사울이 정말 알았던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뭔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을 이용만 한다면 이거 정말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뿐 그것만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몰랐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위험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크 존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원히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눈앞에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오늘의 말씀은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한다면, 사울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나타나는 모습이 24에서 5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게 뜬금없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금식은 정말 좋은 것이죠. 저희가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는데 금식기도를 통해
나의 욕망과 나의 마음속에 꿈틀거렸던 자아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긴급한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중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을 그저 이기기 위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 그저 선포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 전쟁을 이기어서 나의 명예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처럼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율법을 외우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어디에다 다 적용했습니까? 다 남을 위해 적용했어요. 남을 위해 정죄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사용하면서 나의 의가 더욱더 높아진 것이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아주 더러운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칠함 무덤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까지 했죠. 이 말은 사울에게도 동일합니다. 겉은 굉장히 회칠해 보여. 근데 정말 그 속은 어쩌죠? 문드러져 썩어져가는 나라는 사람의 똘똘 뭉친 그 자아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이 바로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죠? 하나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종교생활은 합니다. 종교생활하는데 그 가운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삶을 지금 사울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금식의 선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 극단의 결과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자신 아들이 범죄하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습니다.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기력을 되찾았다는 말입니다. 참 모순입니다. 어떤 모순이죠? 사울은 전쟁을 그저 이기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요나단의 아들은 그것을 거역하고 모른 채 꿀을 찍어 먹었더니 힘을 얻은 거예요. 결국에는 먹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저 이 사울의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번 백성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핏째 먹는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당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그냥 소와 양을 보더니만 핏째 먹는 그 모습. 사울의 극단적인 이러한 금식의 결과가 선포의 결과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낳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금식해야지. 뭐 해야지. 뭔가 계속 형성하고 틀을 만드는데 이 틀을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가두는 행위가 됩니다. 나라는 그 감옥 안에서 계속 나를 가두게 되는 모습이 지금 사울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생활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그저 좋은 말씀 그것만 듣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종교인의 늪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늪에서 나오려고 허우적 될수록 몸이 잠길 뿐입니다. 사울은 정확히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의 관심사가요 52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다고 합니다. 사울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힘센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은요 그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린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 그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그 방향성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마음은 없고 그저 껍데기 같은 신앙만 남는 종교인이 바로 사울이었죠. 요나단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나단은 어떻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일하심, 하나님이 하시면 이 전쟁은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 반면에 사울은 사람의 많음에 관심을 두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따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삶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요나단과 같이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그 인도함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며 주님의 경험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님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걸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걸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셔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는 늪에 빠져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늪에 빠져있는 생활을 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어떻죠? 자신을 위해 살고 종교 생활을 하며 살고 자신의 삶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죄를 범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감옥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극단적인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친밀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